네. 이제 삼재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입니다. 네. 닭띠본드. 네네. 이 닭띠본드 운세가 좀 어떨까 21년도에 좀. 내가 29살 닭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. 그러니까 삼재긴 했지만 계속 이제 웅크러드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. 닭띠분들이. 그래서 이 29살 분들은 나가는 삼재이지만 뭐 나쁘다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. 실상. 근데 이 29살 분들은 이직운도 들어와 있고 청운을 보면은 좀 욕심이 많거든요. 욕심은 내가 부려서 될 욕심이 있고 부려서는 안 되는 욕심이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은 좀 욕심이 되게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나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분들은 뜻하지 않게 새해의 문도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외국적으로. 그렇죠. 그래서 뭐 여행을 많이 간다든가 뜻하지 않게 내가 해외 출장을 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닭띠 여러분이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보면 너무 이렇게 조그매졌어요.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힐링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자꾸만 작아진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포부가 좀 컸던 사람들도 이렇게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많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 29살 분들이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. 그러면 이분들은 좀 잠자리에 있을 때 동쪽으로 머리를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동쪽으로 네네. 이제 마흔 네. 마흔 하나가 되시죠. 그렇죠. 40대 이제 네. 시작이죠. 자, 제가 이제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41살 분들은 좀 뭐랄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.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.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마음들도 풀리는 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분들은 작년에 구설이 좀 많이 따랐을 거예요.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. 좀 뜻하지 않게 구설이 따르기 때문에 다툼도 많았겠죠. 그렇죠. 근데 그런 게 이제 소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분들은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분들은 뜻하지 않게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변수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분들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세 번째로 이제 52 52살이요. 52 52살 분들은 이제 내년수 같은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꿈꾸어 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. 뭐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자식도 걱정이 되고 뭐내 가정도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. 이런 분들은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운세다.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사고 싶어. 그러면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다. 그리고 자식들하고도 합이 안 되는데 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. 64세에서 네. 65세 네네네. 이분들은 조금 어떨까요? 이분들은 몸술을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죠.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, 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왔단 말이에요. 달려왔죠. 근데 이분들이, 아, 나도 이제 쉴 때가 됐어. 라고 했을 때 몸이 망가진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몸술을 좀 조심해라. 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잘못하면 내 몸에 칼을 대라.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. 라고 할 수가 있죠. 될수 있으면 산을 좀 많이 타시는 게 좋아요. 산에 가면 물이 있잖아요. 굉장히 좋은 물들. 그런 물을 좀 떠다가 끓여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닭띠 분들을 보면 좀 욕심이 많으세요, 의외로. 그러니까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배려심을 좀 길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